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영준이고요. 가장 험준한 산 고산을 탐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카메라맨이 없어서 원맨쇼를 하고 있어. 아, 벌써부터 난관이 저를 가로막네요. 아, 고산은 아주 험준한 산입니다. 제가 들고 있는 건 칼하고 이 칼이랑 그냥 제 몸이 끝이에요. 이곳에서 제가 오늘 살아남아 보겠습니다. 망할 장가치가. 일단은 지금 찾아야 할 건 먹을 것입니다. 지금 저 주변에는 먹을 게 없어요. 일단 저쪽에 햇빛이 드는 곳부터 가봐야겠군요. 무덤이다. 이곳에 인간이 왔다 간다는 흔적일 거예요. 저에게 나를 위안이 되는군요. 하지만 저는 계속 먹을 걸 찾아야겠습니다. 이런 데 올라가면 되지. 죽은 나무가 너무 많아요. 소나무 재선충 때문인데. 매년 수많은 나무들이 재선충 때문에 죽죠. 계속 걷겠습니다. 산에서는 무척 조체온증이 빨리 와요. 제 손에도 벌써 감각이 없어요. 잠시 이곳에서 쉬어야겠어요. 아니, 카메라를 올려놓으면 안 되겠다. 조금 더 걸어가면서입니다. 인조적인 길이에요. 저에게 아주 좋은 징조입니다. 저기도 무덤이. 아무래도 무덤이 많은 산인가봐요. 일단 이 근처에서 저는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. 카메라를 설치해야겠어요. 아, 여기가 좋겠군요. 많이 손을 움직여야 됩니다. 그래야 손에 피가 통하거든요. 그렇지 않으면 제 손은 무용지물이 될 거예요. 손을 쓸 수 없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죠. 자, 이제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. 몇 분은 걸은 결과 저는 호수를 하나 찾았습니다. 진작 배터리가 없네요. 일단 저 호수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흙이에요. 호수가 있고요. 몹시 힘들 거예요. 배터리를 갈고 하겠습니다. 아무래도 30초마다 계속 배터리를 갈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저는 호수에 도착했고, 이 호수는 얼음이 단단한 걸 보니 괜찮은 것 같아요.
누가 왔다 갈 흔적입니다. 일단 이곳에서 먹을 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곳에서 먹을 것을 찾기란 많이 힘들 것 같지만 시도해 보도록 할게요. 시작합니다. 안 되겠어요. 칼이 너무 약하고 무뎌요. 그리고 얼음이 너무 두껍고요. 이곳에서 먹을 걸 찾는 건 포기하겠습니다. 또 물도 마실 수 없어요. 세균이 있을 수도 있고 얼음을 먹으면 저 전증에 걸리거든요. 저는 이제 저쪽으로 가보려 합니다. 그럼 출발하시죠. 어디로 나가야 될까? 저기에 소나무가 있어요. 저 소나무는 제발 맛이 있었으면 좋겠네요. 지금 아무것도 못 먹어서 내가 몹시 고프거든요. 말라 죽은 나무들이에요. 가엾군요. 이 소나무는 왠지 맛이 없을 것 같아요. 저도 안 먹을래요. 이런 곳에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예요. 높은 곳에 가겠습니다. 흙이 무너져 내려서 몹시 힘들어요. 이 식물은 얼핏 봐서 상추랑 닮았기 때문에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아닙니다. 이런 식물은 대래 여기 토종이 아니에요. 씨앗이 날려온 거죠. 독이 있습니다. 먹으면 안 돼요. 유혹을 뿌리쳐야 됩니다. 자, 이제 계속 가볼까요? 꽤 많이 걸어온 결과 고시에 거의 도달한 것 같습니다. 아주 힘이 들어요. 여기도 무덤이 있네요. 아무래도 추우니까 여기서 불을 피워야 될 것 같습니다. 이곳이 좋겠어. 이곳에 지금 불쏘시기가 많은데 치우지 않으면 산불이 날 거예요. 그건 저도 바라고 싶지 않습니다. 치워보도록 할게요. 아따가. 이 정도면 적당하겠어요. 이제 불을 피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불을 피웠습니다. 따뜻해요. 아주 따뜻합니다. 하지만 잠시 후에 이 불을 꺼야 할 것 같아요. 산불이 나면 안 되거든요. 지금입니다. 하마터면 산불로 번질 뻔했습니다. 그래서 작은 불씨가 산불을 만드니 완벽히 진화하도록 할게요. 먹을 게 있으면 좋으련만. 하지만 이제 제 걱정도 끝난 것 같습니다. 저기서 고속도로 소리가 들리거든요.
저쪽이에요. 저기도 있고요. 아마 카메라상에서는 잘 보이지 않을 거예요. 아무튼 이 근처로만 가면 제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증거니까 그쪽으로 가서 여러분께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보여요? 도로 그리고 밭이 있어요. 아, 제가 살아나갈 수 있었다, 살아나갈 수 있다는 그 마음가짐 하나에 하늘이 내려주신 선물입니다. 아, 저는 비록 감기에 걸렸지만요, 산불로 날 뻔했고, 아, 솔직히 말해서 많이 두려웠어요. 고산에는 멧돼지가 살거든요. 아, 아무튼 저희 쪽에 밭도 있고 도로도 있으니 저는 지금 가봐야. 지금 몹시 기분이 좋아요.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, 그냥 아무것도 안 마시고, 아,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. 이곳에서 탈출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나는 세상 깨닫게 되고, 이런 집, 이런 도심 근처에도 이런 야생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아주 신비로웠습니다. 제 이름은 이영준입니다. 이 험준한 고산에서 살아남았고, 그 여러분들도 살아남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이런 오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하고 계속 빠져나가는 과정을 보여드리죠.